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보시면 여러분요, 고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한다는데, 자 여러분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자, 별장,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고. 자, 1번 정답이고요. 2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 제외하고 이러면 법인이 수여하는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한다. 자,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고, 또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별장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개인이 수여하는 별장이든 구별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 됩니다. 3번이요. 1세대 주택이라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4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우리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세라는 걸 꼭 기억해야죠. 별장이 4%지 고급주택은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맞고요.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12월 31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 주택이고, 3번 지문처럼 양도소득세에서 작년에 이걸 기준시가로 바꿨는데 작년에 나왔었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 주택이고, 이렇게 해서 비교합니다. 1번 정답이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직계 비속이 직계 손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 자,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죠. 근데 다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또는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렇게 대가 입증이 되면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바꿔요. 2번 증여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뭐라고요?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가 갚을 돈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에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을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동그라미 3번은 위 2의 경우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무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래요. 자, 아빠가 중고딩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학원 끝나고 밤에 편의점 알바트에서 갚을게요. 그리고 결국은 아빠 돈 갚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 상당액도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물론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우리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부 증여할 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수증자가 채무를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보세요.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지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그 5억 전체 중에서 채무인수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다만, 근데 배우자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자 요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가 있다는 것이 대가가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도 채무인수액 상당액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이것은 뭐로?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합니다. 3번 맞고 4번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의 부세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누가 취득한 거로 봐요? 예?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 정원이라든가,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그랬을 때,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건축물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 의무자?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건축물 건축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건축 수반하면서, 즉 건축물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 누가 납세자고? 건축물 취득자고요. 근데 지금처럼 건축물 취득자인데 토지 소유자라고 바꿔요. 아셨죠, 여러분?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이고요. 5번 봅니다. 신탁복수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 경우에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예요.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비과세예요. 이거는 지금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15번 갑니다. 14번은 4번 정답이고 15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 납세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설정등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권자지. 설정등기는 무슨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설정등기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권자. 말소등기가 설정자고요. 말소등기가 그 등기 설정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설정등기니까 권자,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3번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상속증여 포함이에요. 기간 나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그 중과 대상의 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 이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거지. 자부지가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는 자부지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요. 예,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건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번 틀렸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3번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러분 원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그건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등록에서 제외하는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득 원인으로 하는데도 제가 그걸 퍼볼게요. 광어권, 어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금에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는 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열거한 네 가지 이런 경우는 등록을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이럴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29회 시험 때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그래서 네 가지 이거 지금 제가 열거한 걸 깔아놓고 다른 거 과세되는 경우도 물어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세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봤죠. 과세되는 거를 네 가지를 깔아놓고요.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록 과세 표준 채권 금액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설정 등기할 때가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할 때가 채권 금액이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에 건당 건수요. 그자 건수고. 5번 부동산 등기할 때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납부 한다. 이름은 틀리단 말이지. 좌우지간 등록면에서는 추가 신고납부 기간 빼놓고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60일 틀렸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고. 3번 정답입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경우에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작년 시험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땡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땡 그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된 가액이고 이때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자금과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맞고요. 2번 가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둘 다 되죠?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에 자 둘 다 되고 세율은 1천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등록면허세는 다 1천분의 2예요.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우리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상, 3, 8. 취득세는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있는데 우리는 그냥 등록면허세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 3, 8. 1천분의 8. 자, 저를 보세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무동의 8, 1호. 1천분의 15. 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유십, 20. 1천분의 20.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 8, 보, 8, 1천분의 8, 보, 8, 유십, 20, 무동의 8, 1호, 상, 3, 8, 이겁니다. 그래서, 자, 과세 표준은 소가점내 드리니까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다 무조건 뭐예요? 부동산 가액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에 1천분의 2. 소유권 이해 걸린다 1천분의 2고.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이고. 그 사람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고. 뭐 이런 것들. 5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가액의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우리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우리 특강집 보면 다 비교 정리되어 있고 계산 사례 문제도 나와 있어요. 우리 이론 총정인 특강 베스트에 보면 뭐냐면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과 세입하는데 그죠?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를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정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사례 연습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또 문제도 여기 동영에도 나왔었고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정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합니다. 이때는 여기는 등기병이 포함 안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합니다. 건당 얼마? 예? 건당 6,000원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건당 6,000원입니다. 증가한 거에 틀렸고요. 5번 정답이고 1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상출세액을 등록하여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래요? 아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 제목은 신고 의제죠? 네. 등록하기 전 신고할 자가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깎아 준다 그래도 틀려요. 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부과되지 않고요. 2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등록면허세 부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로 며칠이요? 60일 내.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요?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는 요 경우만 기간 나와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 며칠? 60일 내. 여기는 비과세니까 여기는 없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취득세랑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이 구조 똑같습니다. 60일 신고 납부. 자, 그래서 2번 정답. 3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4번이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취득세가 취득 당시가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가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게 등록 당시 시가표준 이렇게 등록 당시죠. 자, 4번 틀렸고 5번 대도시 중부화재업종 중과세지 않고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에 간단하게 몇 배? 3배입니다. 표준세율이 3배요. 취득세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가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징수의 2배를 뺀 세율이지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 몇 배? 3배 중과세입니다. 표준 세율 3배.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18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 대도시 중과재업종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대도시 이 중과 재업종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뭐 자원재활용업종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판단했을 때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중과 재업종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18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당연히 포함이고요. 2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된 경우 포함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이거 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세 비과세인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고마운데 재산세 대라고 하면 안 되죠. 다만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지금처럼 국가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살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취득하기 전에 국가지자체가 내 필딩이나 토지를 미리 사용해요. 그러면은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이것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요. 이런 경우도. 유료로 사용하는 거로서 보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비과세한다 틀렸어요. 이것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과세합니다. 2번 정답. 3번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종류별로. 그죠? 그리고 누진세를 정의해서 산출한 세액을 토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세율 구조 아무 대답이 없구만 오늘 그냥.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니까 시가총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70%.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60% 곱하고요.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율 안 곱해요. 그냥 시가총액이 과산되는 거고. 5번 납기는 토지자본 했으니까 납기는 언제입니까?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19번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합니다. 2번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가자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잖아요. 그럴 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인데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건 토지 어디서 과세하냐면 주택분 재산세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 제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이니까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가액이 6억 원인 경우에 세부담상하는 100분의 150이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세부담상한선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에? 자, 그래서 무조건 150%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고 재산세에서. 자, 그래서 세부담상한 일단 재산세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150%입니다.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 그래서 재산세는 6억 초과하더라도 150% 아니라는 걸 줘야 돼 주택 130%라는 거 여기서는 토지건축물 150% 이어서 봅니다 5번입니다.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냐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사유발생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에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기준일로부터요. 그래서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10일까지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중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가산세 중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으뜸 경우에도 가산금만 중되지 가산세가 중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고는 원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정확한 재산상태 정확한 납세원자 파악해가지고 부과 고지할 의무는 지자체장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지서 날라면 세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곤란하잖아요. 다 알기가. 그러니까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 안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고 20번 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그랬습니다. 토지 요건 갖춘 거라고. 그럼 뭐 우리는 뭐 토지의 세율 구조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다지 뭐. 자, 그래서 분비 종류별로. 그래서 여기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분비, 분리대상 토지 고르라는 얘기죠? 예, 네, 분리대상 토지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용 토지요. 자, 터미널 이용 토지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공장, 염전, 터미널 이용 토지. 예? 네?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엄청 많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빵 2%, 0.2%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빵 2% 분리예요. 자,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분비, 예, 골라야죠? 1번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는 업종들이에요. 실내에서 곤란하고 일정 면적까지 공지 상태 빈 땅이지만 별도 화성가사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자동차 운전교육장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뭐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다 이런 것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매주용 토지 이런 것들, 엄청 많죠, 기본세?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별도 합산 가세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별도 합산이니까 별로, 별로고, 누진세율이고요. 21번 문제 봅니다. 21번 문제는 뭐 계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렇게 계산 문제라고 틀리시는 분들이 다른 데 보면 많고 그러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상에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 바닥면적이 200이고 그에 따른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그랬습니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종별은 400이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자, 얘는 면적만 따져요. 위치는 안 보고 어디나 다니는 거니까. 토지용금지 풀 때 면적. 그래서 자, 기준면적 이내이면 별도 합산이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자,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합산인데 초과한 면적은 종합합산이고. 근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면적. 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여기 바닥면적이 얼마예요? 200.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를 곱하는데 상업지역은 300, 공업지역은 400이에요. 여기 어디 지역에 있어요? 공업지역에. 그럼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를 400. 그러면 248. 800제곱미터가 이게 뭐냐면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토지가 1500제곱미터야? 1500에서 기준면적 800배,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죠? 7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이거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돼.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이잖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종합합산 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700제곱미터입니다. 2번 정답이고. 고개 한번 듭니다. 자, 스트레칭 또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22번 문제.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 토지 이용 구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소유자는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만약에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예, 주거적 성업지역.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이 원래는. 예? 원래는.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적 성업지역 같은 데 있고 있을 곳에 있지 않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를 보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 니은번.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그래요? 아닙니다. 사용자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얘 어디 가는지 행방불명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누구다?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명하다? 사용자. 디귿번은 틀리면 안 되죠.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있는 건데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재산세나 종부세나 올해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 틀렸죠? 네, 5번이 정답.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2번 주택은 소유자별 합산하여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구분 계산한 과세순액에 대해서 4단계 초과세를 정하여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 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 틀렸습니다. 주택별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항상 합산하고. 구분한
계산은 틀렸습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여 땡 주택별이고 구분 계산은 건물과 토지 아닙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4단계 초과순수세율 정합니다. 주택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두 개 부분이. 3번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 지목이 묘진 토지 말로 할게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고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 한다? 비과세.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묘지용 토지는 이거 공업묘지 사업용 토지죠?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4번 공시가격이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사항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공시가격이 3억 원이든 뭐든 토지 건축물은 재산세 무조건 몇 프로? 150%. 근데 주택은 3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105%. 3억 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 사항선 105%.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 자 그래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재발생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미만에서 가감정할 수 있죠? 자, 가감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당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땡.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라. 2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표준액에다가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시장가액표를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60%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 70%요. 선박한 공기는 곱하면 안 되고요. 공정 시장가액표를. 2번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표준은 개인 소유와 구별 없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개인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해요? 안 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 맞고요. 3번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4번 일반 건축물은 건비, 그죠? 건축물은 건비. 자, 세율 구조가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5번 사채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표를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다. 사채성 재산 해당하는 별장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표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70%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의 주택 60%입니다. 그냥 60%. 100분의 60.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25번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면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규정은 재산세도 나오고 종부세도 나와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부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도 나와요. 똑같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수탁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지방세법상 사실상부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분리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종부세 대상 주택의 별장 제외고 토지 중에서 별도 종합만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고요. 3번 법령이 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이 하나가 좀 말이 빠져있는데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아니구나 여기는 거주택이 있구나 법령이 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거주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봐 연령별 부기한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냐를 판단할 때 종부세에서 등록문화재주택이라든가 등록문화재주택이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1주택자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1주택자라 보고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고시소시 통해 버리고 신고납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용 건축물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 26번 문제 볼게요. 자, 26번 문제 보니까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분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 합감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인은 5년 동안이야. 각각 이렇게 1세대를 택자로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혼인은 노부부 동거분양은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를 택자로 보니까 1세대 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자, 그런 얘기고. 2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택자도 부부 중 1인을 납세무자로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1주택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 1세대택자와 똑같이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5억, 거기서 6억 공제, 3억이었다 5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5억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 11억 공제하고 또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액 공제 혜택,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주택자로 신고하면. 근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택자로 신고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안 하면 이제 그럴 때는 각각 6억씩 공제하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드렸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 공동 소유인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 그 특례요. 자, 특례.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요. 부부 중에서 지분이 큰 자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고. 지분이 만약에 균등하다, 지분이 동일하다, 지분이 균등할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부부가 협의해서 납세무자로 정할 수 있고요. 특례를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적용하지 않는다. 자, 종전처럼 그냥 각자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되냐? 부부 각자가요.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부부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그다음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단독세 1세대가 똑같이 계산하니까 기초공제, 추가공제라고 하는데 5억 공제하고 6억 빼고 주택분은 그래서 얼마 실질적으로 11억 공제하고 근데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6억씩 공제받습니다. 각자 6억씩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억까지 부부 공동세 1세대 1주택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균등하면 12억씩 각자 6억씩 근데 1주택자 신고하면 1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부부 공동세 1세대주택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신고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불리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부부 1세대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요.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요 세액공제요. 요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 세액공제를요. 근데 여기 특례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적용입니다. 적용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12억까지는 그냥 각자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니까 부부도 각자 그냥 6억씩 공제받아가지고 각자 납세무자가 되는 게 유리하죠? 12억까지 과세. 그런데 나이가 많거나
만약에 공시가 10억을 넘고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단독세 1세대와 똑같이 계산한다는 거 맞습니다. 26번, 3번 지문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작년쯤에도 나왔지만 이거요.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미만에서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조정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정답표 나오고 예전에도 나왔던 것이 가감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틀려요.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4번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 연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그것도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부부 공동소유인데 1주택자로 신고한 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1세대 1주택도 안 돼요. 부부 공동소유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만 돼요. 2주택 안 돼요. 토지부는 이런 세액 공제 못 받아요.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단독세 1세대 1주택이거나 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게 틀렸어요. 2주택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 보여야지.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20, 30, 40%. 보유기한별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이 돼요. 최소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이렇게 공제해줘요. 자, 중복 공제용 돼서 80% 범위에서. 하여튼 여기서 틀린 것은 2주택자 안 되고 3년 보유했을 때는 보유기한별 공제 안 돼요. 5년 이상이 돼요. 4번 정답. 5번 납세지는 거주자일 때 어디다? 주소지고요. 27번 문제 봅니다. 이 문제를 다른 데서도 많이들 틀렸는데 올해 2021년 개정세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종합부동산세법상 2021년 규정 종부세 납세무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 모두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고. 1번 공시가격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인 주택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고자와 배우자. 여러분 부부도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로따로. 주택분은 개인 주택분을 얼마 초과해야 돼? 개인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얼마 초과해야 돼? 공시가격이 6억 초과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 초과해야 되고. 그런데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납세무가 없습니다. 2번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 부속 토지 기준면적이 이내.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 항상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얘 상가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별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기준을 얼마 초과해야 돼? 80억 원 초과해야지. 80억 원 초과. 80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80억 초과 안 했으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네, 다시요, 여러분들. 종부세 납세무자요? 자, 기준 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 기준을 보면, 네, 먼저 주택분은, 주택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주택, 분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 없습니다. 올해 바뀌었죠? 공시가격 관계 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관계 없이. 그래서 1억이든 2억이든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여든 5억인 주택을 보여든 관계 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납세무자가 돼요. 네, 납세무자 되고. 근데 토지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개인 법인, 토지는 하여튼 개인 법인 구별 없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공시가 5억 원 초과하는 자, 납세무자가 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올해 개정이 돼서
주택분 개인과 범인을 구별할 때 법인은 공식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잘 적어 놓으셔야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 3번 질문 봅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소유자는 자격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여러분 여기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다 자격농지다.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는 건데 지금 그럼 분리대상토지예요. 분리대상토지는 종부세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이건 종부세상 자체가 아니에요. 분리대상토지라. 4번 공시가의 90억 원 영업 없는 건물을 소유하는 단체. 건축물은 으뜸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5번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1억이든 5억이든 주택분 납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28번 문제 봅니다. 고자 갑이여 2021년도 7월 1일에 부동산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로 한다. 그렇죠?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2번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의 소유자입니다. 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배제되는 거지. 장특공제가. 그래서 여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지역 외 지역이니까. 3번 국외 소유자는 주택이라면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건 다시 지금 양도 또는 임대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거예요. 1개 소유하는 자에 딱 하나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과 국외 소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4번 미등기 재산 법령이 정하는 등기 의지하는 경우 제외하고 양도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죠? 미등기 한다면. 그래서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액이 일치하잖아요. 빼는 게 없으니까. 5번 만약 상속받은 경우라면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보기하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까지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장특공제든 양도미취득시기는 다 상속개시일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어느 때예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기하는 기사네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에만 양도세 계산할 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 다 이 정도 틀린 거.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기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작년에 나왔었죠 이거? 정답 좀 옳은 거 올라가서. 또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고요.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되는 경우에서. 2번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종부세에서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 주택 전체 1개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여튼 국세는 다가구 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2번 맞고. 3번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연제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관계수 과세합니다.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4번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번 눈에 켜두시고. 맞습니다. 5번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익의 1천분의 얼마입니까? 2. 1천분의 2입니다. 1천분의 5가 아니라 1천분의 2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0번 문제 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조금만 더 볼 건데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예. 아이고, 차. 예. 한 번 더. 집중력을 위해서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한번 다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자 좋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장기 포인트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단 2021년 7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이고 주어진 조건만으로만 판단한다. 1번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소지하고 등기됐습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가 항상 지우개를 요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정대상 지역 내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있잖아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요. 얘가 등기가 됐다 그러면 먼저 양도한 주택 장특공제는 배제됩니다.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근데 기본공제는요. 미등기 양도만 하면 기본공제는 뭐예요? 싹 다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렸죠? 모두 배제된다고 그랬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또 비사업용토지 있죠? 네, 비사업용토지는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다. 자, 3년 보유했다. 그러면 비사업용토지는 장특공제 요거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되고요. 자, 기본공제 다 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장특공제도 되고 저 기본공제도 다 되고요. 조정상정내 다주택이 장특공제 배제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주니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 다시 한번 보시니까 1번 지문이요. 자, 틀렸죠, 여러분들? 1세 3주택자 먼저 양도는 조정상정 내 다주택이요. 장특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받을 수 없다, 틀렸고요. 1번 정답. 2번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라면 양도차익이 1억 원이 계산됐다면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 그렇죠? 가필장소기과에서 장특공제, 기본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다 배제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맞습니다. 가필차장 소기과요. 자, 소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제가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다? 1억입니다. 양도 가액과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양도 가액과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거지. 양도 가액과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이요. 법령 일정은 비사업용토지 등기되고 3년 이상 부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된다고 그랬죠? 예. 네, 비사업용토지는 다 되고. 4번 장특공제는 양도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소기과니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라 소득별로 연 250만원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또 신탁수익권에서 250, 소득을 네 종류로 나눠서. 맞습니다, 4번. 서로 이거 주박권이라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이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에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하여튼 1번 이거 정답이고요.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2021년도 4월 13일에 국내 소재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예정신고는 6월 13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4월 13일이 양도일이면 우리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5, 6, 6월 30일까지. 또 틀렸습니다. 토지 소재지 세무서에요? 아닙니다. 국세니까 거주자일 때 어디에요? 주소지. 고사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1번 두 개 부분 틀렸고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기간 내 무신고한 후
확정신고경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되지 않는다. 들렸죠? 예정신고 불성실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중과산세 몇 프로? 50% 감면합니다. 감면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무신고 과산세, 과소중과산세 50% 감면해줍니다. 여기서는 무신고 과산세 50% 감면합니다. 3번 예정신고를 1회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다. 역시죠?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신고해요? 근데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입니다. 예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 또는 결정경정한세 또는 수시부가세가 있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고. 앞에서 예, 확정신고 납부할 때 전년도에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어요. 당연히 빼고 이번에 납부해야죠. 그 사람 여러분들 뭐 조세포탈 우려가 있다고 나한테 관할 세무장이 세금 수시부가 한 게 있어요? 그거 빼고 앞에서 하여튼 미리 낸 거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면 틀려요. 공제하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4번 맞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까? 아닙니다. 부담부증에만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이잖아요.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다 이런 식으로 2개월인데 얘만 부담부증에만 3개월입니다. 4번 정답이고 32번 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할 때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가 필요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환산취득가액.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하는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권할 때 필요경비,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서 양도채권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냐 이건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탑니까 여러분? 371 했잖아요. 371.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죠. 근데 배제하는 건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하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외웠잖아요. 3, 7, 1. 근데 여기를 봅니다. 취득가액을 여기 잠깐 멈추고 보세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끝나요.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요. 그래서 이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 요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하고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 이게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그냥 필요금 계산 공제하고 끝나요. 기타 필요금비는. 자, 이거
주의합니다. 그러면 32번 문제, 자, 2번 정답이고요. 33번 문제 봅니다. 33번 문제 꼭 잘 알아주셔야죠. 예. 소득세법상 양도세 이상이 아닌 거 그런데 사업에 상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같이 양도해야 돼요? 자, 사업에 상하는 자산. 사업에 상하는 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죠. 사업에 상하는 자산과 분리돼 양도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2번요. 개발자원계획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중에 또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이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소득세 상입니다. 그래서 2번은 기타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예? 이거 시험에 과세상에서 시험 문제 나면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시간만 길어지고. 자, 33번 2번 정답입니다. 3번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 채권이니까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4번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주식,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실질과 선칙상 자 34번 문제인데요. 34번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죠? 대물변제로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그렇고 단 근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하고 재산분할과 구별해야 되고 2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거 예. 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 3번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지적경계 삐뚤삐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화할 때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몇 프로? 20%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양도에 당하고 초과하지 않을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대상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3번이죠. 4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기부상 본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서 감소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로서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는 양도에 당합니다. 대가 있으면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동생명이라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잔금 지급 전에 명의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분재되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35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거주자 갑이 2021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상 지역 공고를 2위 취득한 주택이고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될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이니까 2년 거주해야 되고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하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고 3번 위의 경우에 양도 기본공제를 정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이면 싹 다 깔아준다고 아까 정리해드렸잖아요. 예, 조정상정의 다주택 장특공제 배제에서 기본공제는 돼요. 그 다음에 4번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주택 10년 보유의 경우에 양도책의 100분의 80의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올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주택은 장특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별로 공제율
보유기간별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장특공제액은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액은 저쪽에다 써드릴 거 잘못된다 보다.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어떻게 해주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올해는 이제 공제율이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한 공제율이죠.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율을 정합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 자, 그래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율을 정하는데, 그랬을 때 보유연수에다가 몇 프로씩이요? 4%씩. 보유연수에다가 4%씩이요. 보유연수에 4%씩. 자, 그 다음에 거주연수에 몇 프로씩? 거주연수에 4%씩. 자,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0%를 받으려면 거주가 몇 년이어야 돼?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거주가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에 해당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의 30%를 할증한 세율과 36에서 55%까지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70% 세율을 1년 미만이니까 70% 주택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거로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36번 문제부터 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